아, 올해요? 안 힘든 사람이 있었나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포함해서. 뭐, 입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시험 점수가 필요가 안 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입시 지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역대급으로 낮았던 acceptance rate이 있었고, 또 역대급으로 높았던 defer가 이제 reject rate이 있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정책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수고했다는 말꼭 하고 싶어요. 2020년 정말 잘 마무리했고, 진짜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앞으로 사실 MIT 측에서도 SAT2를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듯이 앞으로 많은 학교에 이런 점수를 받지 않겠다라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점수에 대한 무게가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캐릭터, 에세이와 인터뷰에 대한 그리고 추천서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액티비티에서도 탑 티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에 따라 디퍼가 됐고, 또 왜냐면 학교 측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디퍼가 레이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나 어필레터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인데요. 그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체크해 주세요. 올해 또 저희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보통 제가 예전에 영상을 시작했을 때, 안녕하세요. 미리 보기, 미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기억하세요? 근데 저희가 올해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My College Consulting입니다. 미리보기라는 이름을 버리기가 너무 아쉽지만 그것은 따로 닉네임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My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가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봐왔는데 정말 대학만을 목표로 삼고 마치 삶의 목표가 대학이듯이 그리고 또 그것 또한 부모의 강압적인 뭔가 지시 아래서 이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학생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쓰레기통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이 MIT를 나와서도 그렇게 방황을 하고 또 실패를 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저의 목표는 되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고 또 대학을 가고 나니까 좋은 학점을 받는 게 목표였고 또 학점을 받고 나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게 목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MIT를 그렇게 좋은 학교를 열심히 해서 내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환경이 나한테서 바라는 삶이 아닌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일찍부터 찾았으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일찍 시간을 세이브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꼭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후회를 많이 한 만큼 저희가 컨설팅에서 도와주고 싶은 것들은 물론 꿈의 대학을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대학을 발판 삼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그런 도움이 될수 있는 컨설팅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한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간호대, 의대, 약대와 같이 전문대와 그리고 또 대학원, MBA 같은 대학교의 이후의 과정들 또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각 분야에서 도와줄 생각이고 입시를 포괄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만큼 대학을 거쳐 앞으로의 직업적인 부분도 다룰 생각입니다. 이제 각 직업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제 그 직업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게 되면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극 동기와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생길 것 같아서 저희는 직업 부분 또한 포괄적으로 다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저희 또한 코로나 때문에 더욱 바쁜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많은 변동이 있어서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 컨설팅 요청도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변화되는 룰에 따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또한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논문도 읽고 그리고 신문도 읽고 자료도 많이 찾아가면서 학생들과 같이 유연하게 변동해 나갔었는데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세 가지 부분을 봤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부족했던 부분은 학생들이 패키징에 굉장히 약한 부분을 보였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레프레젠트하는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굉장히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겸손함. 한국 컬처의 특유의 그런 정서죠.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 없는 뭔가 겸손한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잘한다 같이 어필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저희의 1년은 저희 또한 코로나와 함께 많이 웃고 울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된 학생들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 디퍼된 학생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저희와 함께 계속 노력을 해보자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아니면 답답한 점이라도 내가 어디에 털어놓을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College Consulting은 언제나 학생분들 편이고 저희는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화이팅!